이거를 사진으로 찍어요? 네네. 인터넷 보시고요. 네이버나 다음 있으시면. 네이버. 네. 여기 스피커 있거든요. 네. 스피커 한번 눌러보세요. 직접 하셔야 이 코드 있거든요. 팔 코드. 네. 그걸 누르시고요. 여기다 대시면 돼요. 이게 돼요? 앞에 안 가고. 앞에 하는 겁니다. 네. 카메라에다가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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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냥 내려놓으시고요. 네.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놓으시면 찍어요? 아니요. 자기가 찍어도 찍습니다. 자동으로 인식했는데 아 어둡구나 정리해서
오늘 대치 포럼이 주최하는 11번째 재능기부 강연회가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지식생태학자 유영만 한양대학교 교수 초청 강연이 시작됩니다. 체인지의 지혜로 세상을 체인지하라. 오늘 강연 제목인데요. 네, 아직 조금 시간이 흘러서 지금 많은 분들이 아직 안 오셨습니다. 이제 곧 준비가 되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인간미가 넘치는 지역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 대치 포럼이 주최하는 11번째 학기 재능기부 초청 강연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오늘의 초청 강연은 유영만 한양대학교 교수 초청 강연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많이 알려진 분이죠. 그분의 주요 프로필을 한번 알려드리면요. 현재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교육공학과 교수님이시고 또 전 삼성인력개발원 또 안동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 네, 그러면서 또 유영만의 청춘경영 저자이시기도 하죠. 또 체인지 저자, 커미디아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네, 오늘 지식생태학자 유영만 한양대학교 교수 초청 강연 곧 시작됩니다. 저희 파랑도 TV에서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곳은 대치 이문화센터, 네, 대치 이문화센터 대강당입니다.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인지의 지혜로 세상을 체인지하라. 유영만 한양대학교 교수 초청 강연 곧 시작됩니다.
도전성명 연속방송. 지금 방송은 이원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원방송으로 방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현장에는 우리 지금 파랑도님께서 현장에 지금 현재 출동해 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현재 방송을 지금 진행 중이고요.
네, 따뜻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임 대치 포럼. 대치 포럼이 주최하는 11번째 재능 기부 강연회. 네, 오늘은 체인지의 지혜로 세상을 체인지하라. 유영만 교수가 초청이 되고 있는데요. 아, 지금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대치 포럼이 주최하는 재능 기부 초청 강연에 지식 생태학자 유영만 한양대학교 교수 초청 강연이 시작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지난 한달 두달 동안 이쪽 특히나 강남 쪽에 메르스 때문에 한 번에 이제 풍파가 지나쳤는데 다들 아무 이상 없으시죠? 예, 되게 다 평안하시죠? 예. 자, 오늘은 지식 생태학자 유영만 한양대 학교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가 체인지의 지혜로 세상을 체인지하라 라는 주제로 강연을 드릴 겁니다. 교수님은요, 일단 체인지의 저자이시고요. 커뮤니대학 저자 유영만의 청춘 경영, 예, 이렇게 책을 쓰셨고요.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교육공학 박사, 전 삼성인력개발원 안동대학교 교육공학 교수, 현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교육공학 교수로 재임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저희가 지체했으니까 바로 교수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도 토요일이 그래서 이렇게 복장을 편안하게 하고 왔습니다. 지금 강연할 때 이렇게 양복 입고 다니다가 요즘에는 너무 답답한 것 같아가지고요. 네. 아무튼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막 5,600명 모아놓고 강연하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해놓고 강연하니까 좀 떨리네요. 아무튼 바쁜 토요일 날 여기 또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오셨으니까 제가 이제 앞에 제목에 오늘 부제목이 체인지의 지혜로 세상을 체인지하는데요. 이제 잠시 후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 괴테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자주 가는 곳, 내가 읽는 책들이 너를 말해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걸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방법은 세 가지 질문을 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그다음에 여러분이 자주 가는 곳, 이건 자주 체험하는 거, 자주 해보는 거니 뭐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는 책이 뭔지 이렇게 물어보면, 아, 이분이 대충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곁에 이야기를 먼저 해드린 이유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체인지의 이야기가 앞에 정확히 괴테 이야기라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체인지, 이게 영어로 이제 체인지가, 한글로 하죠. 한자로 체인지가 영어의 체인지하고 발음이 똑같죠.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만든 단어입니다. 아직 구사제는 없는 단어고요. 유영만의 체인지로 특허청에 상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세상을 바꾸는 방법을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그냥 간단하게 표현한 건데, 아, 이 가운데 있는 이 체인지 내가 바뀌려면 첫 번째 내가 하는 체험을 바꿔야 되겠다. 아까 괴테 이야기로 하면 내가 자주 가는 곳,
내가 자주 해보는 곳, 이게 이제 체입니다. 그 다음에 내 곁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인간 관계가 바뀌면 관계 속에 있는 인간이 바뀐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있는 책, 직접 자극이 바뀌면 여러분이 바뀐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가만히 가슴에 손도 놓고 생각해보면 지난 1년 동안 내가 했던 체험하고 내가 만났던 사람, 내가 읽었던 책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이 결국은 나의 변화의 크기와 깊이, 넓이를 결정한다. 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체인지를 구상했을 때 앞에 있는 이 괴테 이야기를 제가 베낀 게 아니라 제가 체인지를 해놓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괴테가 이미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 nothing is original, 세상에 오리지널은 없구나. Everything is, 모든 것은 전부 다 remix, 뒤섞으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제가 쓴 책 중에 생각지도 못한 생각지도라는 책하고 체인지를 두 가지를 이렇게 오늘 편집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체인지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어떤 걸 배우냐면 생각을 바꿔서 행동을 바꾸는 거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것보다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행동을 바꾸면 생각이 바뀐다. 그래서 자꾸 딴 짓을 해보고 이제까지 안 해봤던 체험을 해보는 사람이 그 체험적 자극이 자꾸 뇌세포로 들어가서 이제까지 뇌세포가 받아보지 못했던 자극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순서가 체험을 해보면 그 다음에 여기 이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공자 철학의 핵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느낄 줄 아는 능력이 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 이는 타인의 아픔을 마치 나의 아픔처럼 느낄 줄 아는 능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모르는 국민을 고소하게 여겼나요? 어협비 여겼죠. 그 한글을 모르는 국민들의 아픔을 마치 나의 아픔처럼 생각한 세종대왕의 측은지심, 이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인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입장에서 실제로 체험을 하면서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생각할 때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탄생하는 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지식만이 세상을 체인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제가 만들어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거를 제가 또 이제 뭔가 있어 보이기 위해서 공식으로 표현했어요. 그 Y는 ER 제곱에서 E가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체입니다. 체험. 여기 이제 R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R은 체인지의 지, 지적 자극, 독서. 두 번째는 휴먼 릴레이션십의 이제 체인지의 인. 자, 그럼 제가 이렇게 굳이 표현한 이유는 만약에 E가 체험이 제로인 사람이 책을 책상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읽고 인맥을 계속 구축해도 결국 Y, 결과물로 Y는 E가 제로이기 때문에 별로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E하고 R 제곱 사이에 곱하기가 있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E가 제로인, 체험이 제로인 사람은 별로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래서 시종일관 저의 체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체험한 것의 깊이와 넓이가 결국은 그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의 상상력의 깊이와 넓이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개념이 있는데 체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풍부한 사람인데 체험이 없어요. 그 사람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체험한 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네,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이야기는 자기가 체험한 게 없기 때문에 주로 남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계속 들으면 설명해서 의미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머리에 꽂으면 의미가 머리에 꽂히면서 계속 골 때리고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체험에 스토리텔링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봐야 재미가 없는 이유가 그거죠. 자, 두 번째는 개념이 없는데 체험이 풍부한 사람이세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경험했는데 그 체험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없기 때문에 이게 바깥으로 표현이 안 되고 창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에서 뱅뱅이 돌고 그러니까 결국은 창작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결론은 결국은 개념과 체험, 특히 체인지의 인도 중요하지만 개념과 체험이 만나는 그 접점에서 창작의 꽃이 핀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책도 읽어야 되지만 굉장히 다양한 도전 체험을 통해서
그 다양한 책에서 나왔던 것들을 내 것으로 체화시키는 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 창작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제가 경험했던 3막 12장 12가지 뉴스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제가 작년, 재작 한 3년 전에 사하라 가서 마라톤 뛴 사진입니다. 혹시 사하라 가서 마라톤 뛰어본 체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세상에는 딱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같이 사하라 사막에 가서 마라톤을 뛰어본 체험이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 같이 안 갔다 온 사람. 네. 안 갔다 온 사람은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를 자세를 낮추고 들어야 된다는 설이 있어요. 아무튼 뭐 그런 게 기분이 나쁘시면 사하라 가서 마라톤을 뛰시는. 이건 제가 그 안나푸르나에 4130m에 올라가 봤더니 예, 안나양이 푸르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는 킬리만자로에 올라갔다 왔는데 5800m급 정도 되는 산인데 이 사하라하고 안나푸르나의 10배는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약간 정신이 멍한 이유가 굉장히 한 8시간의 사투를 벌여가지고 마지막 베이스캠프 4800에서 5800까지 올라가는데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갔다 오게 됐는데 다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도전 체험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냐면 저도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는 학생들 가르치는 이제 교수지만 우리 대학 교수님들이 제가 보기에 약 80%의 교수님들은 현실 체험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영학자의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경영학을 현장에서 경영을 하면서 배운 게 아니라 MBA나 책상에서 이렇게 석박사를 따셔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저도 해외에 가서 독학으로 유학을 갔다 와서 삼성에서 한 5년 근무를 해보니까 석자가 돌석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책상에서 배운 석사 지식이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현실 변화. 그리고 박사가 열불 박자일 수도 있겠다. 해박할 박자가 아니라 그래서 책상에서 배운 석박사의 관념적 지식이 현실 변화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체험을 알게 됐고요. 또 제가 어렸을 때는 제 고향이 충북 음성이라서 음성에 지금 홍보대사로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성 그러면 우리 반기문 위에 서문총장님 나온 그 동네 고향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는 제가 주로 또 어렸을 때 수렵, 어로, 채취, 농경 이런 네. 야생에서 재밌게 뛰어놀면서 배웠던 그 어린 시절의 놀이 체험이 제가 오늘날 이렇게 또 나름대로의 생태학적인 상상력을 갖게 된 원동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여기서 굉장히 가까운데요. 그 개포동에 가면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라고 거기 가서 제가 또 3년 동안 용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접을 한 덕분에 지금은 철판 용접 대신에 지식 용접공으로 전공을 바꿨어요. 네. 아무튼 그런 용접을 하다가 또 저 평택까지 가서 발전소에 근무하다가 우연히 책을 보게 됐는데 그 책 한 권이 저의 인생을 바꿨던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공고생이 사법고시 패스한 수기를 읽고 제가 여기까지 그 한양대학교에 고시 공부하러 갔다가 왠지 고시 공부한 이후에 제 인생이 별로 행복할 것 같지 않는 불길한 예감이 어느 순간부터 들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고시 공부하던 책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달밤에. 그래서 그 사건을 분서 개인으로 사건이라고 아무튼 그 이후에 뒤늦게 저는 이제 책 읽는 재미에 빠져서 지금도 책을 경계를 넘나들면서 전공을 넘나들면서 방대한 독서를 하고 있지만 그런 다양한 체험과 제가 읽었던 책 이런 것이 저의 오늘의 그 교수이자 작가적인 상상력을 갖게 된 원동력이 됐다. 그래서 제가 오늘 12가지 뉴스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마우스 여기요 클릭하시면 밑에 거 밑에 아니 여기요.
정상님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제가 12가지 뉴스를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1막, 2막, 3막 해가지고 이제 각 3막별로 4가지 뉴스를 이렇게 섞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 결국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때로는 양질이 있고 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음과 양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성공이 있으면 실패가 있고 이게 혼돈이 있으면 또 질서가 있고 걸림돌에 넘어지다 보니까 또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아무튼 바닥을 치다 보니까 또 정상에 가기도 하고 이게 결국 이렇게 돌아가면서 음양의 조화로서 한 사람의 인생,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 유명한 시인 중에 윌리엄 워즈워드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 단어를 이름을 보니까요. 워드가 월스, 단어가 가치가 있다. 그 시인이 벌써 이름이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분이 어렸을 때 알프스 여행을 하면서 그 너무나도 알프스 여행의 특정한 장면이 강렬한 추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스팟 오브 타임이라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시면서 어디 여행을 했을 때 어떤 특정한 장면이 강렬한 정으로 남아 있거나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그 만남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꿨던 어떤 그 스팟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일을 했는데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의 체험이 또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추억의 한 점으로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12가지 스팟 오브 타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결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이 스팟 오브 타임이 사람마다 얼마나 강렬하게 그런 점들을 많이 갖고 있는지 그 스팟 오브 타임이 결국은 그걸 원료로 해서 그 한 인간의 창의적 발상량이 결정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윤수일 그럼 혹시 아파트가 떠오르시는 분 흔들어 오세요. 예, 예. 연세가 얼마나 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특정한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면 개념과 바로 연상되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제 예를 들면 막걸리 그러면 막걸리라는 개념을 떠올리면 뭐가 연상되세요? 막걸리 연상되는 거. 파전, 예. 항아리, 뭐 주전자, 뭐 비 오는 날. 예, 여러분의 체험이 이 모양 이 꼴이기 때문에 이거밖에 연상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이 연상 세계가 깊이 있게 넓이 있게 확산 심화되지 않는 이상 그 개념과 관련돼서 창의적 발상력은 그걸로 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면서 국어사전 나오는 수많은 추상명사 예를 들면 사랑, 사랑이라는 명사에 대해서 그 아이가 실제로 어떤 행동과 체험을 했는지에 따라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연상되는 사람이 있고 연상되는 세계가 있는데 그 추상명사와 관련돼서 체험한 게 거의 없으면 그 사람은 연상세계가 고세계에 갇혀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아이가 창의적인 아이가 되느냐,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특정한 개념과 관련돼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윌리엄 워즈워드가 얘기했던 스팟 오브 타임 얼마나 많으냐 그거에 따라서 연상세계가 넓어지는 거죠. 자, 제가 이 만든 대학 중에 이 드리대학교 저질러학과 디스전공이라는 대학을 만들었어요. 제가 지금 만들 겁니다. 지금 이제 다음 사이트에 제가 뉴스 펀딩을 했거든요. 그래서 10회분의 글을 써가지고 펀딩 목표가 500만원 했는데 지금 530만원 정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대학에서 가르칠 수 없는 과목들을 실제로 드리대학을 오픈해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잔머리 굴리고 온실 속에 화초들이 길러지는 그런 인재가 아니라 야생의 잡초처럼 크면서 시련과 역경을 견뎌내면서 다양한 도전 체험을 즐기면서 색다른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 이런 인재들을 양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섬도 이 대학에 있는 섬 위치도 그럼에도라는 섬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대학이에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꾸 해보고 도전하고 이런 것보다는 책상에 앉아서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고 예, 제가 아까 나는 체험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을 써놨었잖아요. 그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단어를 제가 약간 바꾼 건데 누구 말을 바꾼 걸까요? 예,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예, 데카르트는 생각하다 죽었어요. 예.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위대한 생각이나 위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바꾸지 않고 그 아이디어가 비록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자꾸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래서 그런 체험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이렇게 팁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나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걱정을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약 통계적으로 보면 4% 정도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96%는 걱정해도 어쩔 수 없는 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이런 걸 붙잡고 계속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해봐야 머리만 아프고 머리 아픈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처방전은 타이레놀 이런 두통약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걱정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대학을 하나 만들었어요. 들이대학교 옆에다가 걱정대학교 부정학과 자포자기 전공 이런 대학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친구들은 1학년 때는 걱정 심리학 개론을 배우고요. 2학년 때 분위기 따거나 개론, 뭐 시비 걸기 개론, 이렇게 남의 약점 발굴을 실습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강점을 개발해서 자꾸 이렇게 뭔가 도전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앉아서 걱정하고 고민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목욕탕 간판에 가보면 사람은 다 때가 있는 법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그죠? 네. 그런데 제가 제 고등학교 후배인 배달의 민족 아시죠?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대표가 제 수도공구 후배입니다. 그 후배가 만든 그 기념품 중에 하나가 이태리 때타월이 있어요. 다 때가 있다. 이렇게. 그리고 VIP용으로는 이렇게 금색으로 만들었어요. 다 때가 있다. VIP는 때도 금색인가 봐요. 그죠? 근데 아무튼 제가 여기서 말하는 다 때가 있는 법이다는 우리는 누구나 다 저마다의 재능을 갖고 있고 그 재능에 꽃이 필 때가 옵니다. 그죠? 어느 아이는 봄에 꽃이 피고 어느 아이는 가을에 피고 겨울에 피는 아이가 있는데 자꾸 그거를 시기를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획일화시켜서 자꾸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불행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저마다의 재능에 꽃이 필 때를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재능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책상에 앉아서 걱정하고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 머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동영상에도 써놨듯이 꿈은 머리로 꾸는 게 아니라 몸으로 꾸는 겁니다. 몸으로 꾸면 아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아 이건 재미있구나. 이건 재미없구나. 이런 거를 몸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알 때가 반드시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가 몸에 때만 낍니다. 제가 글씨 쓴 거예요. 그래서 뭔가 준비를 너무나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작하려고 뭔가를 시작하는데 시작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냥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시작할 준비를 너무 오랫동안 완벽하게 하다가 결국은 완벽하게 시작을 못하고 몸에 때만 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그냥 들이대고 저질러서요. 그럼 안 되면 다시 하면 되고요. 안 되는 이유는 몸으로 해보면 아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몸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능력이 검토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 나토가 No Action Talking Only의 약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는 No Action Thinking Only. 그러니까 액션을 하지 않고 계속 말로만 하고 계속 생각만 하고 그죠? 검토하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검토하다가 예? 이 검토한 사안의 결론이 나오자마자 검토한 사안의 대상이 환경이 바뀌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검토하고 실행하고 실행하면서 다시 또 검토해보고 이런 걸 우리가 컨커런트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나토보다 더 유명한 애가 이제 요즘에 나포라고 있어요. No Action Plan Card Only. 예? 그래서 플랜 카드만 붙여놓고 매출 뭐 2020년 20조 달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예, 그 다음에 이 행동을 안 하고 꿈만 꾸는 사람은 나도라고 합니다. No Action Dream. 결국 꿈이라는 것은 내 몸을 움직여서 행동해봐야 꿈이 현실로 되는 것 같아요. 자,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 해석의 제의를 간단하게 소크라테스는 To be is to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존재가 행동을 앞선다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존재가 행동을 결정한다. 이걸 뒤집어서 철학자 사르트르는 실행이 곧 존재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뭔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 된다. 이 두 사람을 능가하는 명언을 남긴 가수 시네트라가 두비두비두비두비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저 두비두비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저 두 사람을 능가하는 명언을 만들다가 그냥 두비두비두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해야만 뭔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앉아서 자꾸 뭔가 되기를 꿈만 꿔가지고는 안 된다. 그죠? 근데 또 뭔가 하려고 하는 건 너무나 준비를 많이 하고 완벽하게 준비했다가 완벽하게 시작을 못하게 되고 그런 악순환의 반복이 거듭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 칼 융은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what you do, 당신이 하는 것이 당신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뭘, 뭘 하겠다고 말하는 게 당신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하겠다고 말하지 말고 말한 것을 바로 실천해서 그 실천이 결국은 여러분을 결정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칼 중이라고 있더라고요. 저는 중이 따로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칼 유인이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그 2007년도에 교통사고가 한번 크게 났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쓴 책 중에 이 곡선이 이긴 단, 제가 2011년도까지 쓴 책을 이렇게 쌓아보니까 이만큼 되더라고요. 그래서 곡선이 이긴다 책을 썼는데 이게 다행히 또 삼성에서 나온 갤럭시 라운드에 그 라운드하고 이렇게 곡선이 만나가지고 제가 갤럭시 라운드에 광고 모델로 잠깐 활동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책은 일단 써놓고 봐야 됩니다. 언제 뜰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70번째 브리꿀레르라는 책을 썼었고요. 71번째는 이제 울고 싶을 때 제가 사하라 갔다 와서 쓴 책인데 이 사하라 갔다 와서 이런 책을 쓰니까 또 악플을 다는 친구들이 나타나요. 왜 꼭 사하라까지 가서 울어야 되냐고. 그래서 야 이놈아 안 가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바로 그놈은 차단시켰어요. 오늘의 제 유영만의 체인지하고 생각지도 못한 생각지도. 그러면 제가 또 니체를 공부한 다음에 사람들한테 대중한테 쉽게 전파하기 위해서 니체를 벗겨가지고 니체를 나체로 만들었더니 아주 잘 팔리더라고요. 또. 니체는 나체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의 이데아를 음향 모양에서 찾아서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다섯 가지 스타일로 구분해 본 책이 이제 커뮤니티아 책이고요. 얼마 전에 이제 유영만의 청춘 여행 들이대고 저질러 봐 개정판을 냈었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유영만의 생각 읽기라는 책을 냈습니다. 아무튼 이 피터 드러커한테도 이 미국의 경영 철학자 전에 책을 가장 많이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당신이 쓴 책 중에 어느 책이 제일 좋은 책이냐고 그랬더니 다음에 나올 책이라고. 네. 저한테도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이게 이제 75번째 책인데요. 예, 그렇게 많은 책을 쓰거나 번역했는데 어떤 책이 제일 좋은 책이냐고 물어보면 저도 예, 다음에 나올 책이라고 예, 다음 달에 또 책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 중에 그 버킷리스트라는 영화 많이 보셨죠? 예, 버킷리스트 꼭 해보고 싶은 꿈의 목록인데 제가 이제 첫 번째 버킷리스트는 책 100권 낸 다음에 100명을 초대해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출간 기념회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때 100권 때 책은 한 권에 100만원짜리 책을 찍으려고요. 그래서 100명한테 이렇게 무료로 나눠드리고 절판시킨 다음에 저는 몰래 10권 더 찍어가지고 경매에 붙여서 희소같이 이렇게 제가 50권 기념 출판 기념 할 때는 우리 앞에 우리 존경하는 김승남 회장님 와 계신데 그때 와서 같이 축사 오셔서 축사를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100권 기념회 때도 오실 걸로 전화를 했습니다. 축사도 다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정말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는 정년 퇴임 전에 장학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제가 지금 학교에 있는 교육공학부 후배들을 위해서 이 친구들을 박사과정까지 전액 장학금으로 다니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열심히 쓰는 이유도 그 책의 인쇄의 일부가 한양대학교로 이렇게 지금 발전기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를 많이 모아야 후배들을 장학재단을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책을 많이 쓰다 보니까 SBS 생활의 달인에서 연락이 왔어요. 책 쓰는 달인으로 한번 출연해달라고 했는데 출연을 못하게 된 이유는 다른 달인하고는 다르게 책 쓰는 달인은 현장에서 시범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연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게 저를 소개하는 장표 중에 하나인데 엘빈 토플러는 여러분 유명한 사람 아시죠? 이분 또 자기개발 세계적인 전문가인 브라이언 트레시기도 하고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조사를 해보니까 다 용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용접고 출신이죠. 제가 엘빈 토플러가 용접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너무나 반가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를 소개할 때는 항상 엘빈 토플러 앞에다가 갖다 사진을 갖다 놓으면 엘빈 토플러하고 지카이 동급의 유명한 용접공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용접을 한 덕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요즘에 knowledge welder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질적 지식을 저의 열정과 문제의식으로 자꾸 갖다 붙여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제 지식 융합인데요.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창조해내는 이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용접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용접공이라는 시계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게 welder라는 용접공 시계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저도 하나 찾아봤어요. 이게 웰더라는 용접 공식이에요. 이게 왜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냐면 실제로 이 시계는 용접으로 시계를 만들어요. 정말 정밀함을 추구하는 시계 산업의 터프함으로 승부하는 거죠. 그리고 용접공 공급 박스에 담아가지고 시계를 보내줘요. 이렇게 주문하면. 재밌는 발상이죠. 그런데 정말 더 재밌는 발상은 이 시계 가운데 뭐라고 써있냐면요. Since 2075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까지 배웠던 영문법상으로는 Since 뒤에 과거 시제가 와야 된다고 배웠는데 이 사람들은 Since 뒤에다가 2075라고 써놨어요. 2075년에 이 시계 회사가 설립됐다. 보통 정상적인 사람의 발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이 말 때문에 이 시계가 잘 팔리는 거예요. 결국은 가끔 말이 안 돼야 잘 팔린다. 자,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는 정상적인 사람보다는 비정상적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높이뛰기를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정상에 오른 사람은 정상입니까? 똑같은 한글인데 한자가 다르죠? 그러면 요즘에 이렇게 높이뛰기를 앞으로 넘나요? 이렇게 뒤로 넘나요? 네, 뒤로 넘죠? 그러면 처음부터 뒤로 넘진 않았죠? 처음에는 다 정상인 사람들을 이렇게 앞으로 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넘는 사람들의 그 발상은 뭐였냐면 인간은 신체 구조상 절대로 2m를 넘을 수 없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아무리 힘을 써도 2m를 절대 못 넘었는데 1968년도 멕시코 올림픽 때 이 사람 이름이 딥 포스벨이에요. 처음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뒤로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2m 4cm가를 넘었어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한계라고 생각하는 2m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세계 최초로 넘은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높이뛰기의 방법을 포스벨이 풀럭 기법이 생긴 거고 우리말로 배면뛰기라는 게 이제 정상이 된 거죠. 결국은 정상에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물음표를 던져서 그게 정상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능성을 꿈꿔내는 그런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정상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게 우리 회사에 비정상이 입사가 안 되는 이유는 면접관이 다 정상이기 때문이에요. 정상인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비정상인 사람은 회사에 입사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면접관 정상인 사람 3명에 비정상인 사람 2명 이렇게 같이 해서 비정상인 사람이 들어와야 자꾸 가끔씩 정상인 사람들의 물음표를 던져가지고 아닐 수 있다라고 이제 시비를 걸 수도 있겠죠. 이 초코파이 안에 초코가 얼마나 들어있느냐 이렇게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초코파이 분의 초코 곱하기 100은 초코끼리 약분하니까 파이 분의 100. 그래서 초코파이 하나당 32%의 초코가 들어있을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한 친구가 있어요. 재밌죠? 파이가 3.14 이러고 보이니까 초코파이의 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곱하니까 32%가 초코가 들어있어요. 이 사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 결국은 비정상의 상상력. 딱 맞는 건 아닌데 정상인 사람들은 논리적인 사고가 뛰어납니다. 분석력이 뛰어나지만 비정상인 사람은 논리적인 사고보다는 엉뚱한 발상, 상상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우리 사회에 다 필요한 거죠. 좌뇌형 논리적인 사고와 우뇌형 창의적인 발상, 엉뚱한 발상을 하는 사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좌뇌형 인간이 너무 우리 사회에 많아서 색다른 발상, 엉뚱한 발상을 보듬어 안아서 거기서 상상력에서 색다른 가능성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무대나 기반이 잘 마련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것은 생각지도 못한 세 가지 생각을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생각지도 못한 생각을 하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각을 바꿔서 행동을 바꾸기보다 행동을 바꿔서 생각을 바꾼다. 이게 더 쉽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왼쪽 손을 이렇게 펴보세요. 왼쪽 손 쭉 펴보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손바닥에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그리세요. 오른쪽으로. 잘 들어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다리를 살짝 드셔가지고 오른쪽 다리도 오른쪽으로 돌리시고 손가락도 오른쪽으로 돌리시고 여기까지 잘 들어가시죠? 여러분 건강하신 분들이 이게 안 돌아가는 분도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손은 오른쪽으로 돌리시고 이번에 이제 발은 왼쪽으로, 발은 왼쪽으로 돌리시고 손은 오른쪽으로. 자, 발은 왼쪽으로, 손은 오른쪽으로. 혹시 돌아가신 분 계시나요? 이게 돌아가면 큰일 납니다. 안 돌아가야 돼요. 네? 다시 한번, 자, 왼손 바닥에다 손가락 오른쪽으로 돌리시고 이번에는 왼쪽 다리를 들어가지고 왼쪽 다리를 왼쪽으로 돌리세요. 손가락은 오른쪽으로. 이건 돼, 안 돼? 이게 안 돌아가면 큰일 나요, 이거는. 네, 이게 돌아가야 돼요, 왼쪽은. 그런데 한번 궁금하지 않으세요? 왼쪽 다리는 돌아가는데 오른쪽 다리는 왜 안 돌아갈까요? 네, 이게 인간의 뇌가요. 좌뇌는 신체의 오른쪽을 통제하고 우뇌는 신체의 왼쪽을 통제하는 대각선 메커니즘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뇌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고정 의자라서 실험을 할 수 없는데 되게 돌아가셔가지고 이 두 분이서 이렇게 마주보고 앉으세요. 제가 시킨 대로. 그래서 한 분은 왼손 바닥에다 손가락 오른쪽으로 돌리시고 이 앞에 마주보는 사람은 두 손으로 이 사람 오른쪽 발목을 잡아가지고 발목을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본인은 신경 쓰지 말고 손가락 오른쪽으로 돌리시고 이걸 매일 연습하면 네, 돌아가요. 그러니까 안 하던 딴 짓을 해야 딴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학교 다니면서 딴 짓하고 딴 생각하면 혼나잖아요. 그죠? 네. 자리에 앉아. 조용히 해. 이게 다 전문적인 용어로 네가티브 피드백이에요. 부정적 피드백. 그러니까 혼돈 질서로부터 이탈하는 행동을 자꾸 질서를 이렇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안정과 조화를 취하려고 하는 피드백 메커니즘 우리가 계속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정상 궤도로부터 이탈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고 자꾸 딴 짓을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영상 한번 잠깐 봐보세요. 저기 맨 밑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해봐야 생각지도 못한 생각을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생각은 자꾸 색상이 안 돼서 계속 생각을 해가지고 나오지 않고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해보거나 생각지도 못한 일을 저질러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생각지도 못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하나 예를 또 들어볼게요. 여러분 지하철을 타시면 그 첫 번째 취하시는 동작이 빈칸에 들어가면 빈자리가 있나 없나 확인하시죠. 그죠? 자, 빈자리가 없으면 금방 내릴 것 같은 사람 앞에 가서 서 있죠. 그죠? 자, 그러면 금방 내릴지 안 내릴지는 머리로 알기 오나요? 가슴으로 느낌이 오나요? 느낌이 와요. 느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느낌이 먼저 오는 거예요. 암보다. 자, 그럼 금방 내릴 것 같은 사람 앞에 가서 서 있었어요. 자, 우리 김명선 실장님께서 금방 내릴 것 같은 그 불길한 표정을 짓고 있어서 제가 앞에 가서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 예언대로 우리 김선생님이 딱 내리셨어요. 제가 앉으려고 하는 찰나에 이 동물처럼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해가지고 제가 자리 잡기에 실패했어요. 정말 난생 처음으로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자 우리 김선생님이 딱 내리시니까 그 옆에 계신 분이 잽싸게 자리를 옮기시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옆에 있던 그분 앞에 있는 친구를 자기 자리에 앉히고 자기는 잽싸게 자리를 옮기고 정말 이런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했어요. 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하면 이제 생각지도 못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자리 잡기 실패를 안 하려면 이전과 다른 행동을 취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약간 가운데 서 있어요. 가운데. 자, 이렇게 가운데 서 있겠다는 생각은 제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연구, 리서치에서 나온 생각에 아니에요. 해봤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구나.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 상태에서 약간 사선으로 서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서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서 있거나.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해보면 생각지도 못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생각지도 못한 어제와 다른 실패를 해봐야 그 실패 속에서 새로운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하철 이야기 해드렸고요. 두 번째, 생각지도 못한 생각을 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자, 이미 있는 개념을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조합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지식 산부인과 의사예요. 혹시 아세요? 네, 처음 들어보셨죠? 여러분도 봐보세요. 지식이라는 개념하고
산부인과 의사라는 개념, 이미 알고 있는 여러분의 알고 있는 개념을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세계 최초로 갖다 붙였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세계 최초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지식 임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지식 자연분만 유도, 지식 낙태 수술 방지법, 이런 거는 저만 연구해요, 세계에서. 제가 말하는 것이 뭐 진리요, 길이요, 여기는 경쟁 상대가 없어요. 세계 최초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미 있는 개념을 조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산부인과 의사협회에서 저를 의사로 인정 안 해준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트위터에다가 대학 교수이자 작가이자 이 지식 산부인과 의사라고 써놨는데 실제로 한 의사가 나타났어요. 트위터에. 의사가 나타나가지고 나보고 의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라고 그랬더니 그럼 의사 자격증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든 건데 무슨 자격증이 필요하냐고. 근데 계속 시비를 걸면서 의사 자격증이 없으면 의사 자격증을 따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적법한 절차를 받고 의사 자격증을 따라고 계속 시비를 걸길래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야, 색채의 마술사 샤가는 마술사냐? 네? 얘도 마술사 자격증이 없지 않냐? 네? 그러면 윤봉길 의사는 막 의사냐? 이렇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한 놈이 조용해지더니 트위터에 또 한 놈이 또 나타나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위터에 시비 거는 놈 한 잡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쾌차 갖고 왔어요. 배남곤충 이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진짜 교수의 자질이 의심된다. 아니 윤봉길 의사가 정말 의료인으로 알고 계세요? 여기서 의사는 의로운 사람의 존칭입니다. 한양대 이런 무식한 교수님이시다. 그리고 저보고 의료법 27조 2항을 보시면 진료행위는 물론 의료의 의사를 사칭만 해도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계속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골 때리는 사례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브리콜레르 책 일부에다가 재수 없는 전문가 사례를 자세히 소개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개풀 뜯어먹는 소개하는 사람들하고 자꾸 소통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야 그러면 저 구두 대학병원 차린 사람은 병원 설립 허가증 있냐? 이 사람도 무허가 영업 아니냐? 그럼 이 사람도 고소해야 될 거 아니냐? 네? 그랬더니 더 이상 자꾸 전만하지 말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당신은 의사가 아닌데 의사라고 사기쳤기 때문에 대중을 상대로 그 공개 사과하라는 거예요. 공개 사과. 그래서 제가 공개 사과를 이렇게 했어요. 이게 공개 사과. 공개 사과.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나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자, 생각지도 못한 생각을 하는 세 번째 방법이 뭐냐? 바로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이 르네 마그리트의 대페이즈만 기법인데요. 자, 아까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을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조합을 했지만 세 번째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미지를 세계 최초로 갖다 붙이면 그게 화가 르네 마그리트가 개발한 대페이지망 기법이에요. 얼룩말하고 사자 갖다 붙이니까 얼룩말 사자가 탄생하잖아요. 그냥 이것도 공화하고 개하고 사가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누구나 다 아는 익숙한 이미지지만 저걸 갖다 붙이면 세계 최초의 공개 사과라고 하는 낯선 이미지네이션이 싹이 트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제가 잠깐 정리를 하면 생각지도 못한 생각을 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첫 번째는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하거나 저지르거나 두 번째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국어사전에 나오는 개념들을 자꾸 갖다 붙여서 조합을 해보거나 세 번째는 주변에 널려있는 수많은 이미지들을 갖다가 세계 최초로 붙여보고 그러면 색다른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이 싸게 튼다는 거예요. 자, 이제 체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하라 갔다 온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루에 40kg씩 자기가 먹을 걸 짊어지고 이제 6박 7일 동안 250kg를 가는 건데요.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250kg까지는 완전히 못하고 중간에 한 120kg 지점에서 그 전날 거의 못 먹고 모래 언덕 올라가다 이렇게 탈진 상태로 이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저보고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분간 고민하다가 제가 사하라까지 가서 죽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10분간 고민하다가 포기했어요. 완주 레이스. 그래서 제가 남긴 명언이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를 절대로 쓰지 마라 이런 말을 남기고 왔어요.
우리 주변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좋아하는 일인데 잘할 수 없는 일을 붙잡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를 끝까지 믿고 그걸 계속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 단적인 예로 20대에 보시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아직도 관악구 신림동에서 40이 되도록 고시를 패스 못하고 고시 출제 경향 전문가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응? 출제 경향 전문가인데 고시 패스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작년에 열정낙서 삼성에서 하는 열정낙서에 잠실 실내체육관에 14,000명의 학생이 몰려있길래 제 강의를 들으러 14,000명이 왔는 줄 알았더니 제 뒤에서 쥐 드래곤이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를 너무나 끝까지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제가 사하라 갔다 오면서 체험해봤던 것 중에 하나는 가끔 인생은 포기할 때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훨씬 더 강력한 용기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너무나 잘할 수 있는, 잘할 수 없는 일을 좋아한다고 그걸 끝까지 붙잡고 그런 것이 진정한 용기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제가 언어 위기 같지만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서 자꾸 마주침을 맞아야만 깨우침과 가르침과 뉘우침 이런 걸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색다른 곳에 가서 자꾸 낯선 마주침을 해봐야만 낯선 자극이 우리 몸을 자극하게 되고 그것이 뇌세포를 자극하면서 낯선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위클리 조선에 크게 났던 기사 중에 하나가 저한테 꽂혔던 단어 중에 하나가 아웃사이트. 여러분 인사이트라는 단어 아시죠? 그러니까 인사이트라는 단어도 결국은 아웃사이트, 바깥에 나가서 자꾸 보고 자극을 받지 않으면 앉아서 이전과 다른 인사이트, 통찰력이 안 떠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생각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났고 경험했고 봤던 책들의 융복합의 결과가 여러분의 생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바꾸려면 내가 자꾸 외부로부터 아까 체인지의 체험적 자극이든 인간적 자극이든 지적 자극이든 자꾸 자극에 낯선 마주침을 해보면 그게 자꾸 낯선 깨우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열정낙서에서 했던 걸 삼성이 이렇게 만들어준 건데요. 힘들어야 힘들어갑니다. 네. 말장난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자꾸 처해보면 그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그러면 없었던 힘이 생기고 그러면 그 다음에 더 힘든 일이 생겨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내공이 생기는데 요즘 아이들이 힘든 상황에 처하지 않고 편안한 가운데에서 자꾸 본질 속에서 화초재배 하듯이 길러져서 조그만 시련과 역경이 와도 그걸 부딪히면 그냥 주저앉고 힘없이 망가지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자, 우리말에 끄트머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끝에 머리가 있다는 말에 끝에 머리가 있다. 네? 그래서 40km 하루의 끝에서 또 다른 40km가 그 다음날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1,4분기의 끝에서 2,4분기가 시작되고 그리고 월 말에서 월 초가 시작되고 연 말에서 연 초가 시작되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맞이했던 끝이 비록 보잘것없고 기대에 어긋나서 성취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그 끝에서 또 다른 시작이 무한히 반복된다는 것이 저는 우리 삶의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무수한 끝과 끝이 엔드로 연결되잖아요. 그죠? 끝에서 다시 시작, 끝과 끝이 연결되면 또 다른 끝이 시작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안나푸르나 가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 한 글자입니다. 보는 것과 가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는 가서 보는 것보다는 자꾸 앉아서 남의 것을 자꾸 보는 데서 만족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가서 보면 앉아서 본 것보다는 훨씬 더 다른 우리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나푸르나에 가서 또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제가 그 마차푸차레 베이스캠프라고요.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바로 밑에 있는 3700고지에서 휴대폰으로 일몰 사진을 찍은 건데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3M 법칙을 만들었어요. M으로 시작하는 세 가지 단어. Make, Moment, Memorable. 여러분이 맞이하는 매 순간순간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기억, 추억거리로 만들어라. 근데 우리는 마치 이 순간순간을 그냥 영원히 이게 계속 반복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순간도 순간 지나가면 과거로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주치는 순간순간의 소중함을 깨달아 가면 정말 우리의 삶도 아름다운 추억거리로 많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안나푸르나에서 또 하나 느낀 것은 아름다운 거는 위험하더라고요. 이 안나푸르나가 아름다운 이유는 위험한 곳에 있기 때문에,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저 경지에 있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만약에 안나푸르나가 동네 뒷산에 있어가지고 개나 소나 다 올라가면 저게 그만큼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름다운 여인은 위험합니다. 위험한 여인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오늘 위험한 여인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 킬리만자로 올라가서 얼굴이 부어가지고요. 지금 틈틈 부어가지고 8시간, 9시간 사투에서 올라간 건데요. 저기서 느낀 것 중에 몇 가지는 등반은 동반이라는 말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저렇게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은 혼자 힘으로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여기까지 가는데 5일 걸렸거든요. 5일 만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가는 여정에 이제 서로 아프고 두통이 오고 막 피곤하고 지치고 그럴 때 서로 이렇게 그 감싸 안아주고 어머 넘어진 것도 서로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고 그런 어떤 함께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여행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말로 이 폴레폴레가 천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이드나 세르파들이 항상 되뇌이는 말이 폴레폴레, 한국말로 찬찬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폴레폴레가 이 빨리빨리보다 산을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산 적응하는 가장 강력한 약은 그 어떤 약도 없습니다. 물론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이 그 산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천천히, 그리고 물 속에 산소가 있잖아요. H2O. 여기가 5,685m면 산소량이 저 평지의 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머리가 아프죠. 그러니까 물을 최소한 3리터 이상 마시면서, 물이 H2O, O가 들어있잖아요. 산소. 그러니까 물 많이 마시고 볼래 천천히. 그러면 누구나 다 올라갈 수 있지는 않지만 저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나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제 인생에 아름다운 또 하나의 추억거리를 만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험이라는 것은 당신한테 happen, 일어나는 게 경험이 아니라 당신한테 일어나는 것을 당신과 당신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경험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이 경험을 하지만 그 경험한 것에 대응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동시간대에 똑같이 어딘가를 갔다 왔지만 그 경험한 것을 자기가 그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체험한 것의 진정한 값어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식 채널, EBS에서 하는 지식 채널 중에 동영상 제목, EBS의 동영상 제목 중에 경험은 안주인이다라는 그런 동영상이 있어요.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여기 동영상 앞부분에 로마 시대 때 키케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이 타락했다. 잡것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책을 내려고 한다. 이런 제 동영상 초기에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면서 지식 채널은 정말 5분 동안에 굉장히 인사이트를 많이 주는 파워풀한 동영상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잡것들의 사라가 가운데 나오고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느냐. 잡것들이 아니고서야 누가 책을 내려. 그래서 잡것들이 작가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명작을 쓴 사람들은 다 잡다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험적 상상력으로 독자들의 공감대를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한 것을 가지고 안 쓰는 그런 저자들은 결국은 독자들로 하여금 그 체험적 공감대 형성 능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생물학적 용어 중에 벨트와 운벨트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제 체험과 관련돼서 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한 풍뎅이가 한 우물에 갇혀가지고 거기서만 계속 살아요. 그러면 그 풍뎅이가 살아가는 세계는 자기가 살아가는 세계가 전부라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풍뎅이가 다른 세계로 날아가서 다른 세계를 체험해보지 않는 이상 풍뎅이의 운벨트는 고기가 바로 전부라는 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서울을 벗어나서 지방에도 가보고 해외에도 가보고 자꾸 다른 데 가서 낯선 벨트를 넘어서서 다른 데 가서 체험해보지 않는 이상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반경, 그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물학적인 용어를 이제 벨트와 언벨트라는 말을 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체인지의 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체인지의 인이 여기 보시면 이제 생각사자를 가만히 보시면 우에는 이렇게 밧전자가 있고 밑에 마음심자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의 뒤통수에 붙어있는 인간의 숨골을 뜻하는 그 이성 머리에 해당하고요. 이게 심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것도 가만히 보니까 벌써 머리하고 가슴이 붙어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자꾸 머리가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머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제 체인지의 이는 타인의 아픔을 이 가슴으로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국기에 대한 경례할 때 머리에 대고 경례해 가슴에 대고 경례합니까? 가슴에 대고 경례하잖아요. 그 다음에 뭔가 반성할 때 머리에 두 손을 얹고 반성하라고 그래?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반성하라고 그래?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반성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여기 많이 오셨는데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고 친정엄마가 아프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죠? 그거는 왜 그런지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픈 부위가 다를 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체험하지 않고도 머리로 이해할 수 있지만 체험하지 않고는 가슴으로 느낄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만 자꾸 체험을 해야 가슴으로 생각하는 심장의 느낌이 체험적 느낌이 결국은 그 아이의 엄청난 창의적 발상량의 결정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뛰어난 저 여기 보시면 필링과 노잉으로 차이점에 대해서 나오는데 필링이 노잉으로 바뀌기 전에 들이대고 저지르지 않으면 머리는 그때부터 안에 드는 10가지 이유를 찾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가슴으로 느낌이 왔을 때 이걸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사하라 사막 마라톤 참가비가 300만 원이에요. 참가비만. 그러니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로 생각하다 돈이 없다. 그럼 이제 못 가는 거죠. 아, 사하라 사막 가면 40도가 되는데 위험하다, 위험할 것 같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안 가도 되는 10가지 이유를 찾은 다음에 합리화시켜서 안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저같이 이렇게 그냥 들이대고 저지른 다음에 갔다 오면 네, 많은 네, 인생은 사막이라는 걸 체험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알람 시계는요, 알람대가 되면 이렇게 퍼즐이 풀리는데 이 시계를 끄는 유일한 방법은 정신 바짝 차리고 퍼즐을 맞춰야만 시계가 꺼져요. 자, 이 시계를 왜 보여드리느냐?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알람 시계를 맞춰놓고 5분 간격으로 그렇게 무시중에 끌어안고 주무시다가 뒤늦게 출근해가지고 혼났던 아픔이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체인지의 인입니다. 인. 인은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느끼는 능력이에요. 자, 그럼 알람 시계와 관련돼서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불안감이나 불만족스러움을 나의 아픔처럼 느끼는 사람이 이런 시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계 봐보세요. 이건 여러분이 늦잠을 자면 자신이 싫어하는 단체로 돈이 출금되는 알람 시계예요. 네. 돈이 빠져나가는데 자기 오겠어요? 네. 이건 알람대가 되면 램프에 불이 켜지는데 이 불 켜진 순서대로 선을 끊지 않으면 선이 폭발해요. 선 잘못 끊다가 머리 다 태울 수 있는.
이게 바쁘신 CEO분들을 위해서 운동할 수 없는 사람은 주무시면서 운동하는 기계예요. 그래서 바쁜 CEO분들의 아픔을 가슴으로 생각한 사람, 이분들 어떻게 하면 운동할 수 하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상상력을 만든대. 남자분들 면도하기 귀찮으니 한바구 돌면 면도도 되고 이발도 되고. 면도하기 귀찮은 남자들의 아픔을 가슴으로 생각한 나머지, 우리 또 남자들이 면도하기 귀찮은 것과 똑같이 여성분들 가끔 화장하기 귀찮잖아요. 화장하기 귀찮은 여성분들을 위해서 단 몇 초 만에 화장을 바로 할 수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저렇게 하고 바로 출근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같이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강의하다 힘들면 이렇게 앉으면 아 그건 안 나오는구나. 아무튼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례는 이 지하철에서 이 여학생이 잠을 자는데 다리를 벌리고 잠을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리가 절대 벌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가방에다 이렇게 양쪽 꼬다리를 달고 자면 다리가 절대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다리 벌리고 자는 그 여학생의 아픔을 가슴으로 생각한 사람이 저 여학생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잠을 자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상상력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제가 중간 정리해드리면 세상을 뒤집어 엎는 대박 히트 상품은 논리적인 사유에서 나오기보다는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가슴으로 생각할 때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상상력이 발동된다는 거예요. 결국 상상력은 밑도 끝도 없는 뚱그름 잡는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것, 그게 바로 저는 상상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될 물음표 세 가지입니다. 불편함에다 물음표를 던져보고 고객이 느끼는 불안감, 고객이 느끼는 불만족, 이걸 물음표를 던져서 궁리에 궁리를 거듭해서 앞에 있는 불자를 떼내버리는 거예요. 편안함, 만족감, 네? 그 다음에 편안함,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비로소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새로운 히트 상품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소주 정수기인데 이게 빨간 거 누르면 따뜻한 정종이 나오고 파란 거 누르면 청아가 나오고 이것도 소주하고 정수기가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의미가 있었겠지만 갖다 붙이니까 세계 최초의 소주 정수기가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소주만 못 마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측은지심이 발동하는 게 인이라고 했잖아요. 인. 그죠? 그러면 이제 소주를 뭐 액체 상태로 못 마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어떻게 하면 소주를 기체 상태로 코로 흡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소주 가습기가 탄생한 거죠. 그래서 이걸 틀어놓고 주무시면 그 이튿날 출근이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이런 장난 같지만 소주 가습기라는 신제품의 개발은 결국은 소주를 액체 상태로 못 마시는 사람들을 가슴으로 생각할 때 이런 발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소주는 액체 상태로 입으로 마셔야 된다는 고정관념도 결국은 기체 상태로 이렇게 코로 흡입할 수 있는. 자, 이제 저를 바꾼 세 사람인데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저한테 인간적 스승이 세 분 계십니다. 한양대학교 지금 이사장님이신 우리 김종량 이사장님이시고요.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를 만드시고 저를 유학의 길로 보내주신 허은나, 지금 은퇴하셨는데 이제 허은나 정보통신대학 총장님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셨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미국의 지도교수입니다. 이분도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이 세 분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만남은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그 우연한 만남의 한 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어느 순간에 엄청나게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다 보니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연락하면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연락이 없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는 친구들이 가끔 나타나요. 그러면 저는 답으로 필요할 때 연락하면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멘트를 보내요. 그럼 이제 가슴이 찔리는지 장문의 또 이메일이 와요. 그러면 이제 노 코멘트 이렇게 보냅니다. 아무튼 우리는 평소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전화 한 통 이렇게 하면 안부 인사도 자주 드리고 그런 따뜻한 인간관계의 맥이 우리 사회를 바꿔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체인지의 인과 관련돼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이제 시만이라는 눈인데요. 인간의 육체에 육안이 붙어 있고요.
눈 앞에, 얼굴에, 그 다음에 머릿속에 있는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뇌안이 있고, 마음으로 보는 심안이 있고, 영혼으로 보는 영안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에브리바디하고 썸바디라고 써놓은 이유는 육안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뇌안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의 차이는 심안과 영안을 갖고 있는 몇몇 사람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앞으로 개발해야 될 눈은 특히 이 심안과 영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햄버거를 보면 침이 나온다. 음식을 보면 침이 나오는 건 육안으로 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햄버거를 먹으면 살이 찐다는 거는 햄버거를 영양성분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니까 여기 지방이 많구나. 아, 그래서 살이 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뇌안인 거죠. 그런데 햄버거를 보면 소의 아픔이 연상된다. 예. 이거는 아무나 연상이 안 되거든요. 그죠? 저거는 소의 입장에서 내가 역지사지 소의 입장이 돼가지고 소의 아픔을 가슴으로 생각할 때 결국은 이게 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눈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 시간 반 넘게 여러분이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신데 여러분 의자에 대해서 여러분 의자가 여러분의 몸무게를 지금 육중한 몸무게를 받치고 있잖아요. 그죠? 의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고 생각한 적 있으세요? 네. 빨리 이제 의자한테 지금 미안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의자가 내가 의자가 돼가지고 의자 입장에서 의자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생각할 때 그걸 의자가 말하는 걸 받았으면 그게 바로 의자에 대한 시가 되는 거예요. 네? 시인들이 하는 게 결국은 저는 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영혼의 눈은 햄버거를 먹을수록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된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지식 채널에 똑같이 아까 햄버거 커넥션이라는 지식 채널이 있어요. 햄버거는 그냥 햄버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햄버거를 빨리 먹을수록 소고기가 더 빨리 필요하고 더 많이 소고기를 더 빨리 길하려면 소를 더 빨리 육성해야 되겠죠? 재배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프리카의 목초지가 소의 재배지로 바뀌고 그렇다 보니까 삼림이 황폐돼서 지구 바다의 해일이 일어나고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그러니까 햄버거가 아무 겉으로 보기에는 관계없는 지구 온난화와 뒤에 따져보니까 구조적으로 이렇게 관계가 있다. 이런 걸 보는 눈이 바로 영혼의 눈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저 신용복 교수님 제가 존경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교도소에서 건빵을 드시는데 그 세 개까지 침으로 돌려가지고 옆에 사람 소리 안 들리게 먹을 수 있는 거를 연구 결과 발표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건빵을 네 개 넣고 이제 침으로 돌리니까 침에 한 개가 와서 옆에 사람한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삭삭삭 소리가. 그래서 옆에 사람이 5만 가지 잡생각을 하면서 자는 그 옆에 사람이 건빵 개수를 세는 거예요. 저는 이 건빵을 몇 개나 먹는지. 그래서 건빵 17개 먹었는지 세는 거예요. 근데 건빵을 먹다가 이 신용목 교수님이 화장실 가서 물 먹고 물 드시고 오시다가 옆에 사람 5만 가지 잡생각하는 사람 발을 밟았어요. 그때 이제 대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건빵도 나눠 먹지도 않고 말이야. 근데 또 발을 밟았으니까 승질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싸움이 일어난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가 뭐죠? 싸움이 왜 일어났어요? 네, 발을 밟았잖아요. 자, 발을 어디 갔다 오다 밟았어요? 화장실. 화장실에 왜 갔어요? 물 먹으러. 네, 물을 왜 먹었어요? 네, 목이 말라서. 한 가지씩만 얘기하세요. 자, 목이 왜 말랐어요? 건빵을 먹어서. 아, 싸움이라는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뒷조사를 해보니까 발하고 건빵이 구조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세상은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 따로 떨어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위대한 깨달음이 바로 영안에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국어사전에 나오는 모든 개념들을 그냥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국어사전대로 생각하는데 국어사전에 있는 개념을 통상관념사전을 지은 이 저자처럼 여러분의 체험적 느낌으로 다시 이렇게 정의를 해보면 그 정의된 대로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정의한 개념을 그대로 갖고 계시면 그 사람이 정의한 대로 세상을 볼 수 있지만 내가 나 나름대로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려면 세상에 있는 개념들을 나 나름대로 다시 정의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코의 한 서점에 있는 카피 중에 하나입니다. 단어가 세계를 창조한다. 내가 사용하는 단어의 세계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세계의 한계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다르게 보려면 워드, 세계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저 부부싸움하고 난 뒤에 부인이 싫어가지고 남편한테 차려주는 부인이 차려주는 식단 30일짜리예요. 첫날 부인이 남편한테 콩을 줘요. 둘째 날 나물, 콩나물, 콩나물국, 콩나물 무침, 콩나물 도리탕, 콩나물 무쳐튀김. 30일째는 콩나물을 죽였다가 살려가지고 밟아 찢어서 꿰맨 눌러 당겨 돌려 뽑아가지고 잘라 갈라 볶아서 말아서 국을 끓여준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렇게 사모님이 이 어마어마한 어휘력이 30가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30가지 요리를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사모님이 콩이라는 단어 하나만 알면 남편은 30일 동안 콩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꿨어요. 자, word create world라는 말을 기업으로 바꾸면 이 world를 product and service로 바꿔요. 그러면 내가 창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언어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이 안 되는 이유는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없기 때문에 표현이 창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색다른 언어가 결국은 색다른 창조에 굉장히 중요한 원료가 되기도 하고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정의하지 않으면 누군가 정의한 세계에 속박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대학생들한테 계속 개념에 대한 재정의 연습을 계속 시킵니다. 그냥 개론책에 나와 있는 교육이란 무엇인가, 경영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네가 생각하는 경영과 네가 생각하는 교육, 우리가 수없이 아무 무의식 없이 쓰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이렇게 재정의 해보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일본 영화 중에 그 영화 중에 사전이라는 그 무슨 인생 사전인가요? 영화와 사전과 관련된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편집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오른쪽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한번 내려보세요. 오른쪽이 정의가 뭐예요? 왼쪽의 반대? 왼쪽의 정의는 오른쪽의 반대? 그러니까 국어 사전을 가만히 보면 뭐에 대한 정의를 쭉 읽으면 이게 동어 반복이 계속 이렇게 반복돼요. 사랑에 대한 정의를 쭉 뭐뭐하는 정. 그럼 정을 찾아가 보면 또 사랑. 뭐 이렇게 계속 돌고 돌아가는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정의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내 지식이 될 수 있다. 자, 이 새로운 개념을 창조하려면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데 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 많이 보셨죠? 이 사람하고 똑같은 자세로 한 3초만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로댕하고 똑같은 자세를 취하셔야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자, 오른쪽 팔꿈치가 왼쪽 허벅지에 올라가 있어요. 이걸 안 보여드리고 해보라면 대충 하시는데 다시 보여드리고 똑같이 해보라고 하면 그때 제가 연습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 사람을 안 보여주고 이 사람하고 똑같이 해보라고 하면 해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오른쪽 팔꿈치가 왼쪽 허벅지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하고 똑같이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사람을 대충 봤기 때문에 대충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몸에 사는 가장 큰 해충 이름이 대충이에요. 그 세상을 대충 보고 책도 대충 보고 그러니까 대충 생각하는 거예요. 네? 자, 이 여자 비서가 지금 타자를 치고 있는데요. 이 남자가 지나가다가 여자 비서한테 타자기를 키보드하고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로 바꿔줬어요. 여자가 여전히 타자 치고 있어요. 저 모니터를 이렇게 밀어버린 이유는 타자 치면서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습관적이라는 말은 습관이 적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늘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새로운 지식은 창조되기 어렵다는 거죠. 아날로그 시대가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아날로그적 사고로. 아날로그는 안 하려고의 약자라고 하더라. 안 하려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아까 제가 개념과 연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 두뇌에서는 그 단어와 결부된 프레임이 작동한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그 단어와 관련돼서 다른 발상을 하려면 우리 머릿속에 이미 그 단어와 관련된 다른 단어가 들어있지 않는 이상 아무리 의부에서 어떤 개념이 들어와도 그거를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뇌는 구조상 이미 있는 짜여진 프레임들을 돌아가 빨리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배추하고 고추하고 칼하고 소나무가 있는데 관계 있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관계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관계 없는 한 가지는 뭘까요? 나머지 세 가지는 관계가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대로 생물과 무생물로 구분해보면 생물은 배추, 고추, 소나무가 한 카테고리, 한 범주로 엮을 수가 있어요. 무생물이니까 얘는 칼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엮었어요. 배추, 고추, 칼은 김치 담그는 데 쓰는 거고 얘는 김치 담그는 것과 관계없는 것을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이미 수많은 범주, 관계 있는 것과 관계없는 것을 구분하는 범주가 이미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범주를 벗어나서 자꾸 범주를 파괴하고 다른 것과 연관시키는 연습을 하지 않는 이상 뇌는 프레임대로 계속 짜여진 각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이 지식에 대한 체인지에서 정말 진짜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 신라호텔에 계시다가 이제 청담동에 나와가지고 아니오주 스시오 초밥집을 차리신 분인데 이분은 밥알을 지금 350개가 집힌대요. 한번 집어도 350개, 두번 집어도 350개. 그럼 밥알 350개 집는 걸 매뉴얼로 만들 수 있나요? 매뉴얼로? 아, 손을 씻는다. 밥을 집는다. 아닌 것 같다. 다시 놓는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절대로 프로세스로 이건 손의 미묘한 감각으로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체인지의 마지막 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몸으로 체화된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경기도 파주에 가면 선일근무라고 이 안타깝게 김용호 회장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은 전세계 금고를 다 열어버려요. 실제로. 그래서 미국 함대에서 20년 동안 열리지 않았던 금고도 이 사람의 노하우 금고를 열어버렸어요. 금고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자,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요렇게 금고를 열어요. 그래서 금고 여는 노하우를 매뉴얼로 만들어가지고 회사 사내 지식관리 시스템에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다운로드해서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이분은 금고를 어떻게 하냐면 그 무수한 금고를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열면서 이 손의 감각으로 금고의 원리를 손으로 익힌 거예요. 머리로 익힌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식의 80%는 온몸에 체화되어 있는 것이고 머릿속으로 정리된 지식은 그 지식의 약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체인지의 진정한 의미의 경쟁력 있는 지식은 이런 지식은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배워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저 김치 담그는 노하우를 매뉴얼로 만드셔가지고 딸내미 10분 할 때 엄마가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엄마가 선물로 준 김치 담그는 매뉴얼대로 딸내미가 시집가서 김치를 담갔어요. 그대로. 그죠? 근데 이상하게 엄마가 담근 김치 맛하고 내가 담근 김치 맛하고 맛의 차이가 2% 차이가 나는데 그 맛의 차이를 무슨 맛의 차이라고 그래요? 손맛의 차이라고 그러지 머리 맛의 차이라고 하는 그 손맛을 배우는 유일한 방법은 엄마하고 합숙 훈련하는 수밖에 없어요. 장기간 엄마가 한 대로
그 대장금 드라마에 보면 장금이가 한상궁한테 물어보잖아요. 물은 얼만큼 넣냐고 그러면 자작하게. 양념은 얼마나 뿌리냐고 그러면 적당하게. 이건 서구적 과학 개념으로 계량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오랫동안 해보면 눈대중으로 느낌으로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 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설명보다는 설득이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빈센트 반 고흐하고 피카소는 세계적인 천재 화가지만 인생의 말로는 180도 다르죠. 이 사람은 외롭게 귀짜르고 땡겨나 물에 죽었지만 이 사람은 백만장자고 젊은 여자하고 80살까지 살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남자분들도 여기 피카소처럼 살고 싶으세요? 빈센트 반 고흐처럼 살고 싶으세요? 이 빈센트 반 고흐는 또 왜 이렇게 외롭게 죽었냐면, 돈 없이 죽었냐면 이름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빈센트, 센트가 비었잖아요. 그 다음에 반밖에 없어요. 그것도 빈센트 반 고흐. 그래서 돈 없이 죽었다는 설이 있어요. 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사회학자 중에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쓴 경제와 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난해한 책이에요. 그래서 소수의 학자들만이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갔다가 미국의 똑같은 사회학자인 조지 리처가 영어로 맥도날라이제이션 오브 소사이어티, 맥도날드화라는 책을 썼어요. 이 막스 베버의 책을 아주 쉽게 대중을 상대로 쉽게 풀어서 설득해서 썼어요. 이 책은 거의 안 팔리지만 이 책은 이 사람은 글로벌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예. 근데 똑같은 학자지만 난해하게 쓰는 학자와 아주 쉽게 쓰는 학자가 있어요. 저도 이 사람을 보따가지고 교육공학의 학문적 지평학자와 깊이의 심 이런 난해한 책을 썼어요. 이거 500권도 안 팔리는 책이에요. 교수도 아니거든요. 어려워가지고. 근데 이 책은 맵 오브 틴스 해가지고 10대들을 위한 교육공학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양대학교 교수로서 저 업적평가에 올렸는데 우리 업적평가 심사의 기준에 따르면 이 전공서적은 3점을 주고요. 교양서적은 1점에서 점수가 조금씩 나뉘는데 이거는 전공서적으로 판가름 났는데 교육공학과 교수가 이 교육공학 책을 썼는데 이거는 교양서적으로 판가름이 났어요. 제가 교육공학과 교수가 교육공학 책을 썼는데 그게 전공서적이 아니냐고 그랬더니 전공과 교양의 차이가 뭐냐고 그랬더니 전공은 어렵게 쓰는 거고 교양은 쉽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서적을 너무 쉽게 썼기 때문에 전공서적으로 판가름이 안 되는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가 킬리만자로 가면서 위클리 조선을 읽었는데 인사이트는 아웃사이트에서 일어난다. 그 책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리더처럼 행동하고 리더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이 인시아드의 헐미니아 아이바라 교수 이런 이분이 이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사이트는 아웃사이트에서 온다. 그래서 자꾸 경영회의 할 때 책상에 앉아가지고 오랫동안 아이디어 회의하지 마시고 아이디어 회의한다는 것의 결과는 결국은 그 사람의 생각의 결과물이 밖으로 나오는 건데 생각의 결과물은 그 사람이 체험한 것의 결과가 생각의 결과로 나오는 건데 앞에 있는 체험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는 생각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체인지를 다시 이 아웃사이트에 비춰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전혀 해보지 않았던 일을 시작하라. 그래서 색다른 도전 체험이 일상을 일탈하는 체험적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나를 바꿀 수 있다. 두 번째, 체인지의 인, 낯선 인간관계, 지금까지의 인맥을 싹 바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인맥이 편안하니까 그 편안한 인맥 속에서 편안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편안한 인간적 자극을 받으니까 나한테 배울 게 별로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맥, 지금까지 인맥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만나는 인간적 관계의 맥을 바꿔야만 결국 내가 깨달음을 주는 인간적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전공 책만 읽지 마시고 내 전공 분야와 무관한 낯선 책을 읽어야 낯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보는 지적 충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체인지의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이 아웃사이트하고 연결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궁극으로 나를 바꿀 수 있는 이런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제 마지막 결론은 결국은 우리가 아빠 동영상에 제가 잠깐 써놨듯이 남들처럼 남하고 비교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나처럼 나답게 결국 우리가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나답게 살아가는 건데요. 제가 여기 나다움이라는 것이 결국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나다움을 살게 되면 남다르게 변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나다움을 찾기보다 남다르게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답게 사는 방법은 여러분이 인생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키워드 앞에 칸트 이야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칸트의 묘비명에 보면 실천 이성 비판에 보면 내 마음을 채우고 내가 그것에 대해 더 자주 깊이 생각하면 살수록 늘 새로운 경외심과 존경심을 도와주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머리에 별이 빛나는 하늘하고 내 마음의 도덕 법칙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뭔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첫 번째 밤하늘의 별, 별이 빛나는 밤하늘은 결국 인간이 과학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경외의 세계입니다. 도달할 수 없지만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더 가까이 가는 결국은 영원한 미완성의 꿈을 버릴 수 없는 거죠. 거기에 도달하고 싶은 그런 강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게 더 중요합니다. 이 내 마음에 칸트가 얘기했던 두 번째 도덕 법칙은 결국은 암과 삶과 옳음 여부를 판단하는 마음속의 나침반인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지 말지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이런 건 다 내 마음의 도덕 법칙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가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칸트가 얘기했던 내 마음의 도덕 법칙이에요.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도전과 열정과 혁신이라는 키워드에 비추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제가 책을 75권 쓰거나 번역했지만 늘 어제와 다른 생각을 하면서 혁신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현실에 안주하자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키워드대로 생각하고 세 가지 키워드대로 행동하고 세 가지 키워드대로 스토리를 만들고 세 가지 키워드대로 책을 쓰고 세 가지 키워드대로 강연을 하고 세 가지 키워드대로 세상 사람을 바꿔나가고 그것이 제가 살아가는 세 가지 이유가 되고 그렇게 하면 저의 스토리가 생기고 그것이 저의 히스토리가 되고 결국은 그것이 마이 웨이 다른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나답게 사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디자인 포시 자동차의 디자인 슬로건에 보면 Change it but don't change it. 그럼 여러분 인생에서 바꿔야 될 것과 바꾸지 말아야 될 게 뭔지를 고민하다 보면 여기 가운데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전, 열정, 혁신은 Don't change it. 절대로 바꾸지 않고 그 나머지 세 가지 키워드대로 세상을 change it 하는 거예요. 비슷한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여성분들이 갖고 싶은 가방 중에 이 메르스가 나온 명품 중에 하나가 에르메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르메스가 뭐라고 해요? Everything change. 모든 건 바뀌지만 nothing change. 근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근본은 변하지 않는 근본, 펀더멘탈이 바로 뭐냐? 저의 입장으로 따지면 도전, 열정, 혁신은 아무것도 안 바뀌고 도전, 열정을 근간으로 해서 모든 게 다 그때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남자분들이 밤에 마시고 싶은 보드카 선전 똑같습니다. Never different, but always changing. 결코 달라지지 않겠지만 늘 변화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변화하지 않는 그 펀더멘탈은 바로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던 도전, 열정, 혁신. 그걸 핵심 가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는 대학원생을 뽑을 때에도 세 가지 기준에 비추어서 뽑아요. 저놈이 얼마나 도전적이고 열정적이고 남다른 사고를 하는지. 그러니까 사람을 평가할 때도 세 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제가 살아갈 때 항상 칸트의 내 마음의 도덕 법칙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세상은 이렇게 살지 않고 자꾸 못하는 것을 잘하려고 해요. 잘하는 것을 더 잘하기보다는. 그래서 못하는 것을 잘하는 건 하늘의 별따기지만 내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하는 건 하늘의 별보기처럼 쉬워요. 그죠? 그런데 내가 잘하는 것을 찾지 않고 자꾸 내가 못하는 걸 그분의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잘하는 나의 재능은 없어지고 자꾸 남하고 비교가 돼서 그 사람은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해지게 되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필요 없는 능력을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삶은 피곤해지고 결국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은 퇴화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토끼가 수영할 필요가 없는 한데 수영을 가르치게 되고 토끼 엄마가 오리하고 비교하냐. 옆집에 너 오리는 수영을 잘하는데 왜 너는 오리만큼 수영도 못하냐고. 그래서 이 토끼를 데리고 여름방학 때 토끼 엄마가 여름에 괌으로 저 과외마들어 갔단 말이야. 수영 과외. 그리고 오리가 또 이제 토끼가 겨울에 산등성이 올라가는 걸 보고 오리 엄마가 토끼하고 비교해서 야 너는 왜 옆집에 토끼처럼 겨울에 산등성이도 못 올라가냐. 그래서 이번에는 오리 엄마가 오리를 데리고 겨울방학 때 알래스카로 빙벽타기 또 과외받으러 갔다고. 그래서 각자 아이들은 저마다의 재능이 있습니다. 그 저마다의 재능이 필요한 게 있고 필요 없는 게 있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 필요 없는 능력을 필요한 능력으로 간주하면서 기준과 평가 기준이 하나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 짜여진 각본 속에 제도 속에서 우리가 함몰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남보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어제의 나보다 전보다 잘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 그 행복한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뭐가 다른지 이런 것들 한번 비교가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고 오늘의 나와 또 내일의 나를 비교해서 결국은 나의 성취가 끊임없이 나아지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누가 내 치를 옮겼을까 책이 잘 팔리니까 누가 내 치를 잘랐을까라는 책이 나와요. 이 책을 읽어보셨어요? 누가 내 치를 잘랐을까? 그 치즈 책이 안 팔리니까 이제 내 버터는 어디로 갔냐 이런 책도 나오고 누가 내 치즈 옮겼냐고 물어보니까 내 치즈는 내가 옮긴다 이런 책도 나오고 치즈라는 책도 나오고 그러니까 얘가 잘 되니까 얘하고 계속 비교해가지고 비슷한 책들이 이렇게 줄 서서요. 군대 가서 줄 잘 쓴다는 말은 이런 데 가서는 안 통합니다. 남이 뒤에 가서 이렇게 줄 서봐야 이 앞에 있는 사람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이 푸마가 잘 되니까 파마 애가 나타났어요. 파마. 여기 치마 입은 애도 있고 뭐 악마도 있고 다음이 잘 되니까 다음하고 싸우는 싸움도 있고 프라다가 잘 되니까 구라다도 나오고 빈폴이 잘 되니까 빈곤도 나오고 노스코리아 이게 노스페이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남의 뒤를 따르는 자는 남을 따라갈 수 없다. 자꾸 남하고 비교해서 남하고 힘내려고 남들처럼 살려고 하는 순간 사람은 불행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흉내내는 것도 장난삼아서 한번 해볼 수 있지만 결국은 내가 잘할 수 있는 나의 재능의 꽃을 찾아서 이런 거 저런 거 몸으로 실험해보고 도전해보다 보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체인지에 비춰서 여러분의 인생이 체인지가 되고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도 체인지가 돼서 아름다운 세상으로 체인지가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는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혹시 더 아쉬우면 그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사람들이 질문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질문 없으면 그냥 마치는 걸로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파랑도가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